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지금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 또는 가족분들 중에 암 진단을 4기로 진단받은 분들 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암 환자분들이 4기 암하고 말기 암하고 이거를 조금 헷갈려 하셔서 좀 절망에 더 많이 빠져 있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서 제가 4기 암하고 말기 암은 다르다. 이거 오늘 방송 내용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4기 암은요, 어떤 암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요, 원래 원발 부위 암에서 원격, 좀 멀리 떨어진 부위에 유방이면 유방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전이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가 모두 4기 암이라고 합니다.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를 이제 4기 암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요. 이 4기 암은 말기 암하고는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말기 암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암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어떤 치료를 하든지 간에 항암 치료를 하든 방사선 치료를 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자연 치료를 하든 무슨 치료를 하든 간에 그 치료에 암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이즈가 커져 나가고 전이가 계속 많아지는 경우를 말기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떤 치료에도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이 경우 생존을 우리가 보통 3개월 이내로 그래서 보지요. 그래서 이 말기암은 4기암하고 다르다. 어떤 분이 지금 원격 전이 4기로 진단받아서 항암이나 방사선 또는 내가 어떤 자연치료 같이 여러 가지 면역치료 하면서 지금 암 사이즈가 반응하고 있고 줄어들고 있고 또는 줄어들지 않더라도요. 그대로 있다고 하면, 휴지기 상태에 있다고 하면 이 경우는 말기 암이 아니라 암이 치료에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4기 암입니다. 그래서 나는 4기로 진단받아서 말기 암이에요.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말기 암 아니세요. 왜냐면 여러분 4기 암 같은 경우도 요즘은 장기 생존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세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다 희망 놓고 포기하시면 안 돼서 제가 오늘 방송하는 거고, 여러분들 이 4기 암일지라도 제가 이암 치료 성적 이렇게 그래프 보다 보면 항상 놀라는 게 뭐냐면요. 4기 암, 전이 암 환자분들도 5년 생존율을 보면 0%가 아니에요. 거기엔 항상 암 종류에 따라 너무도 다르지만요. 10%, 20%, 어떤 경우는 20% 이상까지도 5년 생존율이 있는 4기 암인데도 그런 암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항상 5년 이상 4기인데도 생존해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고, 저도 실제로 전이암이지만 5년 이상 생존하고 있는 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내가 4기 암이라고 해서 지금 치료하는 거 포기하고 그러시면 안 되고, 치료 전략 잘 세워서 내가 그 5년 이상 생존해 있는 거기에 들어가면은 나한테는 100% 생존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4기 암 환자분들도 꼭 치료 잘해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잃지 마세요. 화이팅!